함께 연예가 소식을 전해는 테라시아 LTE 연예 뉴스 허영진 김일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픽이죠. 그룹 워너원이 공식 해체를 합니다. 워너는 당초 계획된 1년 6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계약 연장 없이 해체를 합니다. 워너는 이달 24일부터 27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마지막 콘서트를 열립니다. 아, 어떡하냐 우리 워너원.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예? 아,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이었습니다. 형 울지 마요. 워너원 해체해서 정말 슬픈 거죠. 그것도 너무 슬프지만은 네. 우리 원업을 어떡하냐. 그 좋아하는 스타가 사라졌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 빈 마음을 내가 채워주려고 네. 그 새로운 가수를 하나 발굴해 왔어. 어떤 가수인데요? 앵콜킴이라고. 앵콜킴이요? 아, 요즘 굉장히 핫해. 잘 나가. 누구예요 앵콜킴이? 나. 내가 앨범 냈잖아. 아 뭐예요? 어쨌든 워너원 1년 6개월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강성훈이 결국 잭스키스를 떠나고 YG와의 계약도 해지가 되었습니다. 강성훈의 입장문을 따르면요. 현재 심리적 건강 문제로 복귀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잭스키스를 탈퇴한다고 전했습니다. 야, 아니 사건 사고가 계속 네. 끊임없이 나오네. 맞아요. 강성훈 씨 보면은 잭키도 해지, YG와도 해지, 심지어는 군대 문제 이것도 잘 안 돼갖고 아직 이것도 해지. 아, 이게 해지할 게 없어 이제. 있어 있어. 큰 거 하나 있다. 뭐가 있어요? 핸드폰 약정 해지. 뭐예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연예계 대표 커플이죠. 김유빈과 신민아가 여전히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근황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이 공개된 사진 속에는요. 김우빈과 신민아가 휴가를 떠났고요. 같이 식사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김우빈과 신민아 씨는 지난 2015년 7월에 열애 사실 인정하고 벌써 4년째 열애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두 사람 보면은 네. 너무너무 그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둘 다 멋있고 예쁘잖아. 네네. 그러니까 너는 봤을 때 김우빈하고 신민아 중에서 누가 더 아까운 것 같아? 아 형이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시간이 아깝네요. 아 그러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배우 이강수 씨와 이선비 씨가 5개월째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요 2016년 9월이었죠 SBS 예능 프로 런닝맨을 통해서 처음 인연이 되었다고 합니다. 야 좋겠다. 아, 좋겠어. 이리 형도 이제 나이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려면 런닝맨 한번 나가보세요. 영신아 네. 좋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네. 런닝맨에 나가는 게 더 어려워. 맞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개그맨 김일희 씨가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이 앵콜 김이라고 세미트로 듣고 할까 말까 송으로 직접 작사, 작곡, 제작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 김일희 씨 나오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한마디 해주시죠. 네. 네, 했습니다. 지금까지 LTE 뉴스 앵콜 김, 앵콜 김! 김일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